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입니다. 오늘은 말린 가지 준비했습니다. 보름에 만들어 드시는 고소하고 쫀득한 보름나물인 말린 가지 나물 맛있게 만들겠습니다. 재료는 말린 가지 90g 준비했습니다. 가지가 깨끗하게 잘 말랐네요. 가지 먼저 불릴 거예요.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. 삶지 않아도 말린 가지 나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뜨거운 물에 불리면 가지가 물러질 수 있어요. 꼭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세요. 대파 반대는 송송 썰어주세요. 가지 불린 지 1시간 지났어요. 물기를 꼭 짜고 먹기 좋게 길이가 긴 거는 잘라주세요. 불린 가지를 찬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주세요. 가지에 양념 할 거예요. 오늘은 양념을 모두 한 번에 넣고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. 진간장 2큰술, 국간장 1큰술,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 1큰술,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. 들기름 2큰술 넣어주세요. 조물조물 양념이 좀 배도록 주물러주세요. 5분 동안만 양념 배도록 잠시 두겠습니다. 팬에 식용유 한 큰술 넣고 강불에 가지를 한번 볶아주세요. 물 6큰술을 넣어주세요. 뚜껑을 닫은 후에 약한 불에 푹 익혀주세요. 그래야 말린 가지를 좀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중간에 자른 대파 모두 넣어주세요. 한번더 볶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빵 깨 넣고 한번더 뒤적여 주세요. 부드럽고 쫀득한 마른 가지나물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보름에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